죽어서 이렇게 와본데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밖에 못 사니? 응? 팔자가 그렇겠지 어머. 용기 잃지 말고 아프다고 누워 있지 말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서 사는 안송옥이라고 해요. 선생님 말투가 보니까 한국분이신가요? 저기 그런 교포인데 저기 중국에서 왔는데 언제나 한국 국적 가진 지도 오래됐어요. 저는 뭐 온 지 20년 다 됐고 근데 말투는 고치 안 지네요. 언제 오셨어요? 2005년도 왔어요. 그럼 지금 형제분들은 다 중국에? 예, 다 중국에 있어요. 예, 저기 한국에 내가 같이 내 여동생이 밑에 있는 게 지금은 있긴 있는데 이 시간에 일이 있어서 건네가고 없어요. 예. 근데 계속 어려서부터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뭔 일인지 좀 알아보려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아름자랑하고 하는 일마다 아이 되고 몸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서리는 신청하게 됐어요. 예. 언제부터인지 알아. 어려서부터 계속 아팠어요. 어려서부터 사형제 중에서 내가 계속 어려서부터 울고 너무 울어서 동네에 소모 있었더라고. 우느나 우느나 소모 있었더라고.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부터 아픈 게가 계속 아프고 계략이 걸려 또 죽는다 산다 하고 온 동네 떠들썩하고 또 세기 때 사회 나와서도 또 쥐병에 걸려가지고 쥐병이라면 뭐 무슨 병인도 나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중국에서는 쥐병 하더라고. 듣기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막 그래서 사람 뭐 죽이도 막 그래서 막 닌겨로 그래서 한 빡채로 들여다 놓고 서리는 집에서 간호사 와가지고 막 매일마다 한두 병씩 놓으면 서리 개구 살아났어요. 개구.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른이 돼서도 언제나 계속 어디 가도 이 지금도 보게 되면 다리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허리도 수술했고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어디나 다 아파요. 다 아파. MRI 찍고 SRA 찍고 CT 찍고 다 해도 선생들은 문제 없대요. 자기네는 해줄 게 없대요. 그랬는데 나는 내 몸이가 계속 이렇게 걸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 걸지도 못하겠고 지금 걸어보려고 저기 저 러닝머신도 싸고 저 고방에 저기 자전거도 있고 계속 운동 가서 집에서는 열심히 틀어 잡고 해도 거기에서 기계에서 내리면 똑같아요. 또 그래서 꽉 누르고 서리는 틀어 잡고 걸음이 안 되는 거예요. 치킨집도 했고 마사지샵도 했고 또 이번에 또 마사지샵 하다가 또 망했고 그래서 다 망했어요. 하나도. 그다음에 이번에 또 몇 해 후에 또 여기 와서 또 저기 마사지샵 작년 재작년에 또 해서 그때부터 더 아프더라고. 그 가게 차리시고 얼마 만에 다치신 거예요? 4월 달에 저기 저 가게 오픈했다면 5월 말일에 다친 거지. 금방. 예예. 근데 계약하면서부터 이상스럽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아픈 게 거기 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오다가 서리는 풀렁 물앉은 게 척추 부러진 거예요. 네. 거기서 척추 부러져가지고 그다음에는 거기서 그 가게를 팔아먹자고 애쓰고 애쓰고 해다 안 돼가지고 그래도 개고 작년 딱 저기 1년 됐어요. 11월 달에 개고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고 후에 척추 수술하고 해도 척추 수술도 또 의사들이 보게 되면 MRI 찍고 X-ray 찍고 CT 찍고 해도 문제 없대요. 자기네는 해줄 게 없대요. 잘 됐대요. 그런데 나는 걸으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난 그래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직은 그래도 살 나이잖아요. 우리 막내 이제 60살이에요. 그리고 내 밑에 게 지금 내보다 두 살 어리니까 저게 64살이고 아직은 살 나이인데 자꾸 이렇게 아프니까 뭔지 몰라가지고 알기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 전화 신청한 거예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나요? 몸이 많이 아픈가 봐요. 몸이 많이 아파서. 일단 들어갑시다. 앉으세요. 선생님이 여기. 아니, 그쪽으로 앉으세요. 제가 집을 조금 둘러볼게요. 여기 이사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한 9년. 올해 거지 만 8년, 9년 채 살아요. 이 집에 이사 온 지? 예. 방이 두 칸. 안식아정에 부친여래를 둘러보니 안식아정의 원인을 제일 먼저 찾자고 들어서니까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두 분이시죠? 예예. 할아버지 열에서 할머니 먼저 할아버지 먼저 중국 건네 갔는데 그 우리 할머니로 본 할머니를 여기다 두고 건네 갔다가 거기 가서 할머니를 했다가 우리 아버지 건네 가면서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거기에 자식이 없었어요. 없지 뭐. 그 할머니 자식이 없어요. 그 후에 얻은 할머니 자식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증조열애 때는 할머니가 둘인데 배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그쪽으로는. 그랬어요? 내 갈래만 이렇게 하나로 내려왔지. 그리고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증조열애 때도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 분이 계셨지만 증조열애 때도 중국에 사시는 분은 중국에 살고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에 살았어요. 어찌 보면 두 나라를 사이에 두고 증조열애 때부터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살다가 중국에서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가 사시줄이라 그래. 사시줄? 사시줄이라는 거는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쉽게 말하면 중국으로 만주벌판으로 돈 벌러 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자식을 놓고 온 세대가 엄마 세대인 거라. 쉽게 말하면 태어나긴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기도 거기서 자라고 살기는 또 이쪽에 와서 살아.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 사시줄이 없는 조상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해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엄마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프고 그래 부모님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아파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냐는 거지. 엄마. 엄마 많이 아팠어요. 엄마가 많이 아팠고 그 할머니도 돌아가실 때 굉장히 많이 아팠다라는 거.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 두 개가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엄마가 지금 우리나라에 20년 돼서 들어와서 살았다 했는데 엄마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불쌍하다. 도나 왼수에 도나. 돈 벌라고 안 해본 거 없고. 맞아요. 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맞아요.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니는 형국이 보이고 그리고 일신이 고단할 정도로 너무나 안 먹고 안 쓰고 맞아요. 엄청나게 엄마가 이 여기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네, 이 사시의 업에서 중국의 사시에 중국에서 이북줄로 잡고 들어오는 사시에 여기 할머니가 굉장히 엄마를 통해서 눈물을 짓고 있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식단도 엄마는 돈이 될 만한 일은. 간병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 그래서 일이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다 그래 해. 마트 일도 하고 응. 여러 가지 일들을 엄마가 했을 거 아니야. 예. 근데 이제 뭐가 딱 들어왔냐면 엄마한테는 상문이 딱 들었는 거야. 네 예. 상문이란 거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예. 탈이 나는 거. 아. 쉽게 말해서 예. 누군가 상을 당했는데 그 상의 살이 상문살이 내한테 건너온 걸 보고 상문살이라는 거. 아,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예. 내 집안에도 그때쯤에 상문이 났었단 말이야. 들었지, 그래서 상문은 들었지. 어. 보지는 못했지. 그럼. 예, 예. 그래 듣는 상문도 상문이고 예. 보는 상문도 상문이고 주변에 예. 예. 내가 손님으로 인해서 상문을 맞을 수도 있고. 아, 예, 예. 그럴 수도 있지. 맞지, 응. 맞지. 그거.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얘기하면 직업이 그게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뭐냐면 흉사 홍사다 해서 예. 이게 상문살만 들으면 엄마가 이렇게 아프지는 않아. 상문만 가지고는 이렇게 아프지 않아. 근데 예. 내 집안에 상문이 같이 났으니까 겹상문이 난 거야. 겹으로 아. 쌍겹이 났다고. 쌍겹이 난데 너를 치고 넘어갈 때 우리가 화장실이나 싱크대 쪽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걸 주당이라 그래. 상문만 들어오면 되는데 주당살이 같이 들어온 거야. 주당이라는 거는 예. 사람을 못 움직이게 상문살이 들어왔으면 내가 재수가 좀 없거나 뭐 일이 깨지거나 시끄러워지거나 응? 막 이런 걸로 막 내가 당한다면 상문에 플러스 주당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 사람을 때리 눕히거나 아프거나 못 먹게 하거나 식은땀이 나면서 굉장히 몸을 고롭게 해요. 예. 괴롭게 한다고 아프게 계속 먹으면 취하고 어. 소화 안 되고 미슥미슥하고 어지럽고 어. 머리 아프고 근데 이게 엄마 예. 오랫동안 오다 예. 보니까 오래됐어요. 예. 가늘고 길게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이 오랫동안 오면서도 엄마가 살아가면서 또 상문이 들고 또 상문이 들고 이곳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든 친구가 만들어지고 아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동생이 만들어지고 내 피부치 말고도 이 사회 구성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예, 예. 근데 이 구성원 안에서도 상문이 나니까 그게 또 붙고 그 위에 또 붙고 하다 보니까 상문 주당살이 걸려서 내가 아픈데 약한데 약한 게 자꾸 막 붙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예. 나는 쇠약해지면서 그 무게가 계속 들어오니까 예. 너무 힘이 들었다라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하니까 예. 이게 측간 귀신이라 측간 귀신을 마사지 샵에서 저기 화장실 청소하라고 나다 미끄러서 풍덩 물어지는 게 척추 부러졌어. 그게 주당이 안 걸리면은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그렇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문의 주당에 측간의 주당까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엄마가 그때 허리를 다치든 다리를 다치든 예. 안 그랬으면 뇌를 다쳤으면 뇌사 상태에 누워 있었을 거고 어? 예. 지금 그때만 해도 그걸 땜을 하고 넘어왔단 말이야. 넘어오면서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이 몸을 이겨보려고 안 해본 일이 없단 말이야. 예.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가볼까도 생각해봤고 가기 싶어서 이 다리만 서로 뭐 걸어가자 했는데 못 갔어요. 어제는 아니 걸... 그러니까 중국으로 다시 가고 싶고 예. 갔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고 예, 그렇지요. 뭐 그게 고향이든 아니든 내가 여기서 홀로 단독으로 있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복지가 좋고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사람이 너무 외롭잖아. 맞아. 외로워 죽겠어요. 어 외롭고 힘들고 예. 몸 아프고 예, 다... 그래도 거기라도 가면 정서가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친구도 있고 예. 먼 친척이라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누워있어도 저쪽을 바라보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그리워하고 맞아. 가야 될 것 같고 여기 있으면 고려장 칠 것 같고 어? 보기 싶어 죽겠어. 눈물 나고 속 끓이고 내가 여기 와서 아무리 살아도 반대인 거라. 너는 진짜로 거기서 태어나서 여기 와서 살면서 거기를 가고 싶어하고 맞아요. 아버지는 여기서 태어나서 거기 갔는데 우리나라를 오고 싶어하고 결국에 못 왔잖아. 맞아 맞아. 뭐, 근데 너도 내가 여기서 중국을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못 가. 연선이 이래까 못 가. 가기 싶어 죽겠다. 이게 다 다리 걸음이 안 돼가지고. 그래 그게 엄마 상문도 있고 주당도 있고 다 있지만 예. 엄마의 환경적인 이런 정서적인 병도 있다라는 거라. 마음의 병도. 마음의 병 맞아요. 어, 그게 마음의 병. 예. 그게 귀신병도 있고 뭐 사주상의 벌도 있고 조상의 벌도 있지만 예. 엄마의 그 외로움과 그런 게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거꾸로인 거라. 본인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돈 벌고 결국은 중국이 너무 그리워서 가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으로 돈 벌러 가서 중국에서 한국이 너무 오고 싶어서, 그걸 기소본능이라 하잖아. 10년 전에 엄마 아버지 산소 저기 사진 있어요. 한번 가보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갔어. 그래서 이거는 조상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마음의 병도 엄마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님이 첫째는 가장 많이 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걸리고 이 부분만 잘 해결하고 상문 주단 즉간 이 살을 잘 거두고 나면 엄마가 약을 먹어도 약발이 듣고 침을 맞아도 침발이 듣고 몸이 좀 많이 괜찮아져서 올해는 잘 추스려가지고 봄이 지나고 여름 때쯤 되면 중국으로 엄마가 갈 수 있도록 길을 한번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렇게만 열어주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난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 소원이 그건 것 같아. 걸어 댕기면 마트만 댕기면 내 절로 물건 싸고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걸어 못 댕기니까 이제 60 넘어먼 게 할머니 8, 90 먹은 노친네처럼 지팡이 짓고 그 엄마하고 할매가 와 있으니까 죽겠어요 진짜. 엄마하고 할머니가 동네 창피스러워 못 댕기겠어. 괜찮아요. 괜찮을까?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엄마가 운동을 이렇게 하려고 사는 의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복지관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처음에는 조금씩 올겨울은 잘 몸조시를 하시고 봄 돼서 살랑살랑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추스려가지고 봄 지나고 여름 따뜻할 때 그때쯤 돼서 중국을 넘어가는 게 어떨까? 예예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바라는 게 없어요. 난 그래서 그것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니. 에휴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날의 정년생에 나는 안성호 일신이 고난지고 일신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사주팔자를 속이지 못하고 명땜 수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조상이나 사주의 원인을 오늘 찾는 날이다. 그래서 차례차례 제 차례로 길문을 열러 한번 가봅시다. 내가 누군지 알간? 엄마가 이런 곳을 안 해보니까 전혀 모른다. 그렇지. 중국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홍사, 흉사. 그렇죠. 홍사 귀신, 흉사 귀신. 내가 측간 귀신 되고 내가 상문 귀신 되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딱 붙어서 살았지 않니? 그때부터 네 허리가 아프고 그때부터 네 다리가 아프고 그때부터 네 머리가 아프고 그랬지만 우리 저 임씨하고 헤어지고부터는 네가 돈 벌어야 되겠다고 사업장을 열었잖니. 안 그냐? 안씨 가정 강씨 명당에 쉽게 말하면 집안에 상문이 났었다. 그 가보지는 않아도 소식은 들었잖아. 들었어요. 그러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상문살이 그때부터 들어온 거야. 그때부터 우리 제자가 시름 아프고 장사도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되고 힘들고 안 그랬냐? 중국에서 따라온 이 여자랑 집터에 있었던 귀신이랑 이렇게 합의를 해서 서로 티격이 났어. 내 자리다, 네 자리다, 네 자리다, 내 자리다. 우리가 너를 탁 치니 탁 자빠져서 허리를 탁 쳤다. 그게 고래가 싸우니 새우가 등이 터졌다 이 말이다.
그때부터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따라다니면서 너한테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귀신이었다 이 말이다. 예. 그래서 오늘은 웬일이니? 좀 가주세요. 웬일이니?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다. 모르고 살았지. 맞아요. 내가 그렇게 허리를 치고 그렇게 상문으로 들어와서 너를 못 살게 굴어도 왜 우리를 안 풀어주니? 모르니까. 우리 계속 해방을 놓는 거야. 어? 첫 번째 신랑하고 살 때도 해방을 놓고 두 번째 신랑하고 살 때도 해방을 놓고 돈으로도 해방을 놓고 사람으로도 해방을 놓고 너를 혼자 창살 없는 감옥에 저 집에다 가둬놓고 앞뒤로 다 가둬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가슴 답답하게 하고. 예, 맞아요. 진짜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맨날 운다. 맨날 울고 맨날 엄마 아버지 보고 싶다 하고 고향 가고 싶다 하고. 내가 오늘 이 선생님 때문에 잡혀왔네. 그래서 너하고 같이 있으면서 너를 갖다 딱 때리 눕혀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 이제 가야지. 내가 가야지. 가야 너도 살고. 일단은 내가 갔다 올게. 엄마. 오랜만 왔어요? 아유. 따라 내 딸아. 아유. 오랜만 내 한입 나보고 울다가서 돌아왔어. 울다가 그래서 네가 왜 이러고 사느냐? 왜 이러고 사느냐? 복생을 힘들고 버렸네. 그래도 네가 인정도 많고. 인정도 많고 엄마는 다른 새끼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그렇지. 내 때문에 계속 그래서. 네가 혼자 있는데다 자식도 못 가지고 가져보려고 백방으로도 네가 노력해봤고. 맞아요. 나도 알아봐줬고. 계속 이모처럼 다녔어. 나를 그저 엄마가 서 나를 알아내와 보겠다고. 엄마. 너무 보고 싶어하니 내가 올 수밖에 없었고 다른 자식들보다 너를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엄마도 고향으로 가고 싶었단다 아버지랑. 가자. 아버지랑 같이 왔다. 아버지도 왔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너가 부모 중에 한 사람의 임종을 못 봤단다. 예.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단다. 예. 엄마는 못 봤어요. 내가 아버지 그런다. 내 고향에 가고 싶다. 맞아. 우리 아버지 고향이 여긴데 오기 싶어서 그렇게 그래도 못 왔어요. 내가 산 깊고 골 깊은데 저기가 내 고향이다. 산골이. 예, 맞아요. 바다도 있고. 예. 거기 아버지 그런다. 너무 젊어서부터 중국에 돈 벌러 갔단다. 예. 맞아요. 내 고향에 가고 싶다고. 예. 내 산천이 그립고. 내 고향 산천이 그립고. 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고 싶고. 근데 중국에서 네 말 맞다나 못 오는 일. 내 인력으로 못 오는 일, 돈이 있다 해도 내 마음대로 못 오는 일들이 생기니까 아버지가 그게 마음의 병이 됐다. 예. 아버지가 어쨌든 잊지 말라고. 예. 고국의 말도 잊지 말고. 맞아. 거기 살면서 중국의 말도 해야 되니까. 예. 아버지가 너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그거 다 시키느라고 고생이. 예. 많았다고. 예, 맞아요.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도 자기 공부 못 해놓을까 우리도 공부 반이 됐다고. 밤낮에 고생하고. 아유, 내가 글씨도 아는 게 반밖에 없고
중국에서 먹고 살라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너그러 내같이 살지 말고 한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국 가서도 좀 살아라고 아버지가 살은 생전에 그랬단다. 네 맞아요. 내가 여기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 내가 죽어서 이렇게 와본다. 어찌할고 불쌍하나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밖에 못 사니 팔자가 그렇겠지 어머 어떻게 이렇게 내 딸이 이렇게 늙어버리고 이렇게 아프게 됐냐 네가 오면 아직도 아야지 하면서 네 걱정으로 죽어도 마음이 편할 날이 한 번도 없단다 계속 이유랑 나 틀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내 마음 둘 곳이 없고 내 어디에 앉아갈 데도 없고 그러고 살았어요 언제 팔자가 이래요 팔자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어메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들어온다 어떻게 돼서 내 딸이 몸까지 이렇게 병신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이고야 불쌍하다 다리도 허리도 다 아파서 아 어쩔 것이여 어쩔 것이여 그래서 네 보러 온다고 와서 오니 가지도 못하고 너를 보니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서 끼니나 제대로 채우나 허리는 저리 다쳐서 기지도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서라고 있으니까 한이라도 풀고 그러려고 왔다 예 고마워요 그래 그래 엄마 아버지도 다 봤어요 응. 그리고 아버지가 네. 온 김에 네. 고향 산천 한번 둘러보고 가마 내 소원이 내 고향에 가는 것인데 살아생전에 못 이루고 가서 야야 예, 고맙다 예예 예, 고마워요 내 네. 고마워요 아버지로 그러니 용기 잃지 말고 아프다고 누워있지 말고 예. 우리가 가고 나면 조금 나을 것이고 어? 살이 예. 꼈다면 선생님이 닦아주고 나면 조금 나을 것이니 예예. 맨날 엄마 아버지 쳐다보고 울지 마라 예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걷게 해준다 하니까 예예. 뭐 완전히 뭐 휠체어 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하루가 지나고 보름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예. 조금씩 조금씩 낫게끔 해줄 테니까 예, 예. 엄마가 그런다 꼭 그때 가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예. 울지 말고 예. 밥 잘 챙겨 먹고 예 고마워요 그렇게, 어, 그렇게 고마워. 있으란다 예예 예, 고마워요 저기 앉으셔 너 형제 일신이 됐는지 누가 일찍 죽은 사람 있냐고? 있어요. 누군데? 우리 외 사촌 오빠. 예. 그래 무슨 사촌간이 됐는지 형제 예. 일신이라 하거든. 예, 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다시피 한 외 사촌 오빠 있어요. 어. 예. 네, 내가 왔다. 오, 오빠 왔어요. 오빠. 아이고.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우리 오빠. 거기 집 와서 우리 오빠. 우리 빨리 죽었어 오빠는 왜 우리 빨리 죽어 오빠는 왜 우리 빨리 죽어 이래서 얼마 울어도 몰라 울지 마라 우리 외 사촌 오빠요 우리 엄마가 오니까 네 엄마가 오니까 예 맞아요 우리 오빠도 부모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 다 자리 왔어요 그래 예 맞아요 그래 엄마가 오니까 맞아요. 내가 올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왔다 아유 오빠 고마워 아유 불쌍해라 네 나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지만 오빠는 있지 두었으니까 보고 싶어서 왔다 맞아요 우리 오빠 잘 왔어요 보고 싶어서 왔다 이 오빠가 돌아가실 때 좀 안 좋게 돌아가셨나? 간암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갔어도 금방 안 죽고 좀 이따 죽었네 예예 예, 좀 알타가 예 많이 알타가 쉽게 말하면 간에 복수가 차고 이 사지를 못 쓰고 이 다리 쪽을 못 쓰게 됐네 예예 예, 맞아요 이 오빠가 예, 그래서 맞아요. 이 오빠가 오니까 네가 이 다리를 더 못 쓰네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네가 못 쓰진 않았다 예, 옛날에는 이렇게라도 걸었는데 요새는
아예 걷지를 못한다 이렇게. 오빠가 오면서 이 나중에 다리를 마비가 와서 못 쓰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다리를 지금 치고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모가. 그래서 오늘은 네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예. 나라도 좀 닦아가고 니도 닦아가고 그래서 예. 조금 풀라고 왔다. 아유 고마워요. 봐봐봐요. 오늘날에 안식가정 강시명당에 돈, 황금, 돈 벌어보자고 제일 먼저 용신에서 길문을 열어서 너희들한테 한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이렇게 길문을 열어줬단다.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도 길문을 열어주고 너희 형제한테도 길문을 열어주고 너한테도 길문을 열어주고 이거는 좋은 일 이정선 그때 소원 성취 할 수 있도록 열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스님 보고 싶을 때 전화하고 그래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제자가 집에를 가서 또 한번 쳐내주고 예. 이모 잘 있나 또 닦아주고 할 테니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차록차록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니 예, 너무 걱정근심 하지 마라. 예. 예, 고맙습니다. 설명 좀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다 보니 이 영가들이 계속 들어온 것 같아요. 3, 4년 동안. 그러면서 굉장히 이 안씨 부인이 몸으로 치고 들고 그래서 병들어서 굉장히 좀 힘든 나날을 보냈던 그런 사례자인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약간 약해지거나 이럴 때 좀 그런 영향이 더 큰가요? 그런 영향이 크지만 그렇다고 내 사주 원궁에 상충이 끼어서 살이 탁 내리서지 않으면 그것도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마음이 약하다고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 마음이 약했을 때 내 상황과 환경이 살을 받을 수 있는 사주의 기운이 열려있을 때 그게 충이 탁 맞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자 그 충이 딱 맞닥뜨리면서 사람이 더 아프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자분이 어떤 마음으로? 한 3년 전부터 치료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다. 병원을 권유를 했고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더 집 바깥을 못 나가면서 그 병을 더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는데 뼈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데 신경이나 근육이나 엘보 이런 고관절 이런 쪽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한방병원을 가든 아니면은 뭐 정형외과를 가든 거기서 입원을 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도 하고 재활치료도 하고 이런 치료나 행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가면 약이 되었든 침이 되었든 자기한테 인형법이 있을 거니까 거기 가서 그런 치료를 받고 재활운동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보고 나면 제대로 걷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가고팠던 고향 보고 싶었던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오늘의 이제 팩트입니다. 구세.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이 하미설이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우리 외사촌도 보고 너무 감사해요. 내 보기 싶던 사람들 다 봤지. 막 그저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기 저 또 시간이 있으게 되면 꼭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내 그럴 거예요. 낫기야 낫겠지만은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무슨 효과 뭐 보이지 않아도 내 속이 막 낫는 감이 나요. 나사지는 감이 나니 예, 나사질 것 같고 다 내기 다람에 왔던 사람들 다 가는 것 같고 그래요. 속 시원해요. 오늘 이렇게 스토리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마음의 병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고독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별나별 생각 다 나고 죽기도 쉽고 이러고 사람 뭐 하나 자식도 없고 하니까 겁저덕 내 안에 죽으면 된다. 그래서 이 생각도 하고 진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이 선생님들이 하는 거 보고 그래도 희망이 생기네. 희망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나 나도 살아보자고 역시 딱 쓰고 살아볼게요. 살아보느라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래서 여럿이서 모두 선생님들 도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다 나으시면 맨 처음에 뭐 하실 거예요? 다 나으게 되면 마트도 가고
사은봉사도 좀 가고 뭐 좀 그런 거 하기 싶어요. 그죠? 어찌든 나는 어쩌는 이제 나이 많으니까 사회 일은 못하고 어디 댕기면서 조금씩 도와주고 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저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예, 얼마나 고생했어. 진짜 고맙습니다.